이재명 대표 공판서 나온 결정적 증언. 이거 엄청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봉주와 통화한 최강욱의 일침. 이 또한 엄청나죠. 마지막으로 오늘 마약 수사 관련 백혜령 경정의 대반격. 마지막 발언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성남FC 4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요. 재판 관련 기사가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확도 순으로 보면 자 제일 먼저 동아일보께 나왔는데 이거 재판 관련 기사가 아니죠. MBN도 마찬가지고요. 자 노컷뉴스 공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출석한 법원을 출석하는 모습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쭉 내려보면요. 기사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언론들의 선택적 보도. 더구나 김영철 탄핵 청문회 정다은 증언자의 기사는 아직까지도 단 하나의 기사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수십만 건의 기사를 보도했으면서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기사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예면한 이재명 대표의 공판, 빨간아재 유튜브에서 설명한 부분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공판에서 아주 중요한 증언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사관이 쓰라는 대로 진술을 작성했다. 정말 엄청난 폭로가 이번 공판에서 나온 것입니다. 증거 조작도 모자라 심지어 증언자의 진술까지 자필 진술서 조작까지 한 것입니다. 검찰의 만행이 이처럼 드러나니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은 이 사실을 감췄습니다. 이 폭로를 한 사람은 바로 유동규가 다니던 단골 술집 주인의 증언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추궁에 나온 폭로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끼어들며 예정시간 초과했다 중단해달라 어버버 됐다는 것이죠. 현재 대장동 관련해서 어떠한 증거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말이 바뀌는 유동규의 증언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남FC 그리고 백형동 또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죽했으면 구구 칼럼니스트 정규재 또한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조작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날조 조작 언론이 도움을 줬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언론 보도를 보고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나서는 부분에서만큼은 검찰과 언론은 한 몸이다. 10월 이재명 대표 구속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구속을 때릴 수 있겠으나 재판은 판사 개인의 마음이니까 검찰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 하면 구속 판결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단 하나의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해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다 드러나서 현재 그 검사들은 탄핵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 하나의 증거도 없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 판사가 과연 자기를 던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뭐 잼머니 100억 받지 않는 이상 또는 구구 또라이 정말 구구 또라이이지 않는 이상 이재명 대표의 모든 사건은 무죄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공판 관련 세부적인 이야기는 빨간아재 유튜브 방송에서 풀 버전으로 시청 바랍니다. 본인은 사과를 해봐야 안 먹힐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전봉주와 통화를 하고 나서 썰을 풉니다. 진위를 묻는 타진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식의 입장이었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혹시라도 무슨 득표 전략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글쎄 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전략이었네. 만약에 그걸 전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말 같지도 않은 그게 무슨 전략이냐 빨리 사과하고 아주 짧고 굵게 뭐라도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 무슨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랬더니 나는 페이스북에다가 입장을 밝혔고 이미 이제 사과를 또 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취지에 뭔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사과 그러니까 뭔가 아닌데. 생각이 뭔 사과를? 달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상황을 보는 것도 정봉주.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옛날 정치인이 돼버렸다. 가장 큰 저 배신감을 느낀 부분이 그것이더만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는 말 때문에 제일 충격받았다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저변에서 가장 많이 황당해하신 거는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보도가 됐을 때 박원석 그렇지. 그 출연 이후에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문자로 항의하고 문의하고 하니까 네. 박원석 말을 믿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셨다더만
아, 본인이? 본인이. 그렇게 답변을 보냈었대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다가 지나고 나서, 아, 했냐고 묻는데 내가 했다. 그렇지. 이렇게 썼잖아. 사과를 해야지. 저도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하여튼, 결과는 나온 것이고, 이 전당대회의 교훈은 시대의 흐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중정당으로 환골탈태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금 현재 모습. 네. 이런 것들을 외면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읽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몽주 의원이 정치 재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봐요. 네. 저는 한편으로 또 뭐랄까, 안도한다고 해야 되나 하는 지점이 그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최고위원 선거 나서서 당원들 상대로 연설할 때만 온갖 일에 앞장설 것처럼 얘기해놓고 막상 되고 나면은 딴짓하는 사람들 네. 있었죠. 이번에는 절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렇죠. 네, 이 결과를 네. 봤기 때문에 네. 딴짓하다가는 이거는 뭐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네. 인간적으로도 맞습니다. 이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 인간적 한국을 떠나야 돼. 9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마약 수사에 대한 여러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중요해요. 증언이 나오죠. 오늘 이제 여러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찰, 검찰, 관세청이 합작해서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세 개 기관이 함께 합작해서 수사를 방해할 만한 그 윗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윗선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윗선은 대통령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도 대다수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실 용산이 아니면 마이크 꺼졌네요. 용산은 아니면 불가능하다. 제가 가장 아팠던 것은 외부의 외압도 있었지만 조직 내부의 외압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견디기 힘들어. 마지막 발언. 제가 그 견디기 힘든 점을 수사팀 직원들한테 세세히 얘기하게 되면 제 존재가 무너지고 수사에 영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는 내가 반드시 지휘부에 책임을 물을 거다. 그리고 내가 언론에 알려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차차 알려나갈 거다. 그러면서 사회부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알립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직원들한테는 직원들한테 피해 안 가게 내가 할 테니까 과장 믿고 따르라. 이 수사 중단하면 안 된다. 중단하면 직무유기다. 특수직무유기죄로 우리들 처벌된다.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부메랑이 돼가지고 우리 처벌될 수 있다. 우리 안전을 지키는 일은 이 수사를 진행하는 일이다. 계속 독려해왔고요. 아까 조은희 의원님,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무하고도 존경 안 해도 돼요, 의논하지 그건. 않았다. 그럼 녹취를 제가 시작할 때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외압이 있다고 사회부 기자들께 인터뷰를 하고 언론에 계속 내보내면서 저항을 하던 시기에 당연히 사회부 기자분들하고 협의를 하죠. 네, 이상입니다. 지금 김찬수 계속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 이 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발언 과정에서 이첩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다시 수사팀이 재편된 것은 기억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월... 그럼 그건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아닙니다. 이첩 지시가 이첩 지시하고 전혀 상관없이 수사팀이 다시 그러면 재편성된 걸로 본인은 생각했습니까? 맞습니다. 증언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고요. 아니, 본인이 수사... 경찰서의 책임자이면서 이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첩 지시가 있었다 아니면 이첩 검토 지시가 있었다 이것도 모릅니까? 제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제가 백혜룡 과장에게 보고받기로는 백혜룡 과장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첩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그런 거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10월 11일 날 카톡으로 통해서 저희 서에서 하기로 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백혜룡 과장의 말만 듣는 상황에서 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이게 말이 그런 되냐고. 게 있었구나 그런 것만 들었지. 자, 아까 증인께서는 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 과정에서 마치 그것은 전혀 몰랐었던 것처럼 이야기잖아요. 지금 본인은 이미 백혜룡의 증언이든 백혜룡의 보고든 그것에 의해서 이첩 관련 논란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월 11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몰랐다고 그냥
전혀 천연덕스럽게 답변하셨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러면 오늘 회의라고 좀 뒤져보겠습니다. 예. 이첩 논의가 있었다면 알았습니다. 네, 네.